수면다운 검사는 수면의 구조, 수면의 효율성, 그리고 수면 중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여러 가지 센서를 몸에 부착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주로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불면증, 그리고 낮중에 많이 졸음이 오시는 분들의 경우에 주로 시행하게 되고요. 특히 폐쇄성 수면 무호흡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의 위험인자, 그리고 심혈관계, 뇌졸중 발생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고혈압 등의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에게는 특히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면다운 검사는 수면 장애를 진단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환자분이 밤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하룻밤 수면하시면서 검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검사하시는 방법은 머리에는 뇌파 전극이 부착이 되고 눈, 다리, 턱에는 근 긴장도를 측정하는 센서가 부착이 되며 코와 가슴, 복부에는 호흡의 정도를 측정하는 센서가 부착이 됩니다. 그 외에 가슴에도 심전도를 측정하는 센서들이 부착이 돼서 여러 센서들을 부착하고 주무시게 되는데요. 저희가 본드 같은 걸로 단단히 붙여드리기 때문에 주무시면서 떨어지거나 할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또한 평소에 불면증 등으로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은 수면제를 지참하여 주셔야 하고요. 저희가 검사 시에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게 되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산소 포화도 측정을 위해 매니큐어를 지우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수면다운 검사는 수면의 질, 효율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치료에 반영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불면증, 코골이 등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 또 심혈관계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검사 후 수면의 질,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기대됩니다.